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개만 함께 공부해요. 오늘은 6일차고요. 여러분 화이팅! 첫 번째 단어는요. 나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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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몸이 좋지 않아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는 몸이 좋지 않아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달이 제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这句话有一点变扭，但是上一次我的一个同学问我，月亮代表我的心，这个到底要怎么说？他说대표하다，但韩文的대표하다指的是我是中心的一个队的中心，然后表达我就主张自己的想法的那一种感觉才是대표하다。 所以我觉得应该대신하다代替대신하다是更自然的나타내다는我们语文课上语文课的时候 시적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有可能同学们觉得很难，我也一会儿再找一下更多的句子，然后写下来复习一下啊。 두 번째 단어는요. 날다, 날리다. 비행기가 날고 있어요. 날리다노.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어요. 세 번째, 날아가다. 발을 구르자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발을 구르자 비행기가, 아니 비행기. 발을 구르자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발을 구르자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네 번째 단어는요. 날아오다. 날아오다. 새우깡을 주자 갈매기가 날아왔어요. 새우깡을 주자 갈매기가 날아왔어요. 새우깡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과자 이름입니다. 새우깡. 맛있어요. 다섯 번째. 남다. 남다. 남은 음식은 포장해 주세요. 도시면 그입베이즈지화. 남은 음식은 포장해 주세요. 혹은 남은 음식은 포장해 주시겠어요? 남은 음식은 포장해 주시겠어요? 这句话比 남은 음식은 포장해 주세요. 更礼貌一点, 客气一点. 한국 고등학생은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매일 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해요. 학교에 남아 공부해요. 所以留的意思. 한국 고등학생은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매일 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해요. 这个 11点, 11시, 不是 11시 아니에요. 11시예요. 第六个词汇, 낫다, 낫다. 它的第一个意思呢, 병이 낫다, 病情好转了, 감기가 낫다. 자고 일어났더니 두통이 나았어요. 如果想表达，哎，完全好了。 자고 일어나니 두통이 싹 났어요. 싹, 싹. 第二个意思呢，比较的时候哪个比哪一个更好的意思。啊，同学们，你们觉得我有刘海好还是没有好？ 앞머리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가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 지금 겨울이라 일단은 내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변에서 자꾸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꼭 알려주세요. 일곱 번째 단어는요. 낮추다. 낮추다. 낮다. 指的是 矮, 低的意思嘛. 这个沙发, 이 소파가 너무 낮아요. 椅子太矮了. 의자가 너무 낮아요. 나 낮추다 是什么意思呢? 캡틴 마블은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눈높이这个词汇我觉得挺美好的. 눈높이, 眼睛和眼睛的高度就我是这么高的话你们的眼睛在这儿吗那我是这么看着你就说 눈높이를 맞추다.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 캡틴 마블은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불의 세기를 낮춰 약한 불로 익혀주세요. 불의 세기를 낮춰 약한 불로 익혀주세요. 여덟 번째 단어는요. 나타. 나타. 저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딱 둘만 낳고 싶어요. 저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딱 둘만 낳고 싶어요. 이 원고를 쓸 때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그런지 이 문장을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다음 단어, 아홉 번째 단어는요. 내놓다. 내놓다. 훔쳐간 물건들을 얼른 내놓으세요. 훔쳐간 물건들을 얼른 놔줄라 해봐. 내놓으세요. 플라스틱 물병을 문 밖에 내놓으면 폐지를 수거하시는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플라스틱 물병을 문 밖에 내놓으면 폐지를 수거하시는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내놓다. 放外面. 拿出来. 放外面. 都是从某个地方往外走的样子嘛. 所以 내놓다. 在里面. 在屋里. 往外. 내놓다. 明白了吧? 마지막 열 번째 단어는요. 내려다보다. 내려다보다. 제 친구는 키가 176cm라 매일 저를 이렇게 내려다봐요. 제 친구는 키가 176cm라 매일 저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다봐요. 눈높이를 맞추려면 그 친구가 이렇게 살짝 몸을 낮춰줘야겠죠?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에 가시는 많은 분들께서 남산타워를 예전에는 가셨는데 요즘에는 롯데타워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도 롯데타워를 이번 여름에 한번 가봤었는데 위에를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되게 쇼핑할 것도 많고 좋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단어들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도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